네, 아침부터 공기가 무척이나 눅눅하고도 습하죠.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습도는 무려 83%까지 올라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열흘 만에 폭염특보까지 발효되는데요. 오늘 많은 내륙 지역에서는 장맛비가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비 대신 더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경남과 전남에만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남해안에 20에서 60mm, 영서와 남부,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또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는 32도 등으로 그야말로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모처럼 볕이 강한 탓에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불쾌 지수는 많은 지역에서 나쁜 단계인 만큼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다시 북상하면서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또한 차례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이 습하다 보니까 욕실에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게 되죠. 곰팡이가 생긴 곳에 락스를 적신 두꺼운 티슈를 깔아두면 곰팡이가 쉽게 제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탄산수소를 부어준 뒤 뜨거운 물을 한번 헹궈주게 되면 이 곰팡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꿉꿉한 장마철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